안녕하세요. 고향나라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열무김치를 담아보았어요. 제가 또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. 열무김치 담을 때에는 이렇게 건고추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놔야 돼요. 그래야만이 믹서기에 갈면 부드럽고 거칠거리지 않거든요.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담가놓고 마늘 한 15알, 청양고추 5개, 사과 반개, 양파 하나, 그리고 쪽파 이렇게 한 줌만 있으면 또 김치는 맛있게 담아지거든요. 이렇게 놔두고 열무를 좀 따듬어야 돼요. 열무 작은 것은 뿌리를 떼내고, 열무도 이렇게 길게 담을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절반 나눠서 담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담는 거는 가정의 기호에 맞게 길이기는 좀 자르셔도 되고. 이게 무가 달려있는 거는 물을 좀 이렇게 넣어야 또 맛이 있거든요. 절반 이렇게 썰어서. 깨끗하게 세 번에 씻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요, 소금 종이컵으로 한 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좀 뿌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요, 도중에 또 이렇게 열무가 뭉개지지 않도록 도중에 이렇게 또 한 번 뒤집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하러 가야 돼요. 건고추를 미리 불려놨죠. 그리고 후추를 갈 때 물이 필요하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는 이게 물을 꼭 이렇게 잡아 놓으셔요. 그리고 마늘 한 15알하고 생강 20g하고 같이 넣어 놓고요. 그리고 사과도 좀 넣어주고 하기 좋게 이렇게 숭덩숭덩 좀 썰어주세요. 그리고 양파도 작은 거 하나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갈아지기 좋게 이렇게 대충 좀 썰어주고요.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김치가 개운하니 맛이 달라요. 청양고추도 한 3개는 갈고 또 빨간 색깔은 이렇게 썰어서 또 이렇게 담아봤어요. 쪽파도 그냥 숭덩숭덩 대충 썰으셔도 돼요. 여기에다가 저는 현미밥이거든요. 여 김치 담는 데는 특히 열무김치에는 현미밥도 좋고 보리밥도 좋고 쌀밥도 좋고, 그래도 이 그 죽이나 이게 들어가줘야만이 김치가 맛이 있어요. 젓갈 종류가 들어가는 김치들은 꼭 밥이나 죽을 꼭 넣으셔야 돼요. 그 크게 이렇게 3수저 넣고요. 또 갈 때 함께 갈아지라고 새우젓을 이렇게 크게 2수저 넣고요. 얘를 이제 갈아주면 되거든요. 자, 설탕 대신에 매실액기스 3수저 넣고요. 3수저 넣고 까나리액젓도 3수저 넣고요. 여기 갈아진 데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넣어줘야지 돼요. 하나, 크게요. 둘, 셋, 네 개. 4개 정도 이렇게 넣어볼게요. 그리고 열무김치에는 고춧가루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독한 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좀 너무 빨갛게 담지 마시고 이렇게 허여멀건하면 좀 시원하니 맛이 있어요. 도중에 한번 이거 꼭 뒤집어 주세요. 이렇게 잘 절개졌어요. 그리고 가는 뒤에 이렇게 씻을 때는 물을 많이 잡지 말고요. 이렇게 짜박짜박 물을 한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세요. 그래야만이 열무김치가 맛이 있지, 물을 많이 해가지고 헹궈버리면 맛이 없어요. 그래서
처음에 씻을 때 깨끗이 씻으셔서 이때는 그냥 소금물만 흔들어 준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씻어주세요. 짜박짜박하게 이렇게. 이걸 이제 물만 쏙 빼주면 이제 김치 담는 데는 이제 완성이에요. 갈아놓은 양념을 넣고요. 톨톨톨 이렇게 막 비벼버리면 푼내가 나거든요. 이렇게 툴툴 털어가면서 살랑살랑 이게 골고루 양념만 묻혀주면 돼요. 그리고 파하고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고요. 이게 많이 주물르지 않게 또 미리 이렇게 깨도 좀 넣어주시고요. 간이 맞았나 한번 맛을 봐야지. 간이 딱 좋네요. 하루 동안 상온에 두셨다가 맛을 봐가지고 아 맛있다 그럴 때에 김치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식사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열무김치를 담아보았어요. 자, 함께 만들어 드셔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